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백인스러운 브랜드예요. 백인스러운. 근데 요즘은 이제 아베크롬비가 그런 걸로 좀 욕을 많이 먹고 자신의 커스터머들을 많이 잃으니까 이제 흘렉이래. 흘렉이 뭐야? 블랙 분들도 모델로 고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로 인종차별을 하죠? 아, 그거 모르세요? 아베크롬비 사장이 완전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베크롬비 사장이요. 아베크롬비 매장이에요. 백인 아니면 아예 고용도 안 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걸로 미국에서 수 많이 당했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광고에도 무조건 백인만 쓰고요. 자기는 아시아에다가 매장을 열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만든 아베크롬비 옷은 날씬한 백인을 위한 옷이다라고 했어요. 아베크롬비가 왜 옷이 예쁜 줄 아세요? 피트가 되게 잘 돼요. 옷을 딱 여러분이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입으시면 허리라인 쫙 들어가고요. 팔, 여기 밑에 이렇게 후드티 헐렁한 거 없이 팔이 이렇게 촥 빠져요. 그래서 몸매를 되게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진 게 몸매를 약간 예뻐 보이게 만들거든. 근데 그 아베크롬비 사장님이 그랬다니까? 근데 팔이 너무 길어요, 동양인한테.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 끝에 한번 접어 입었어요. 갭은 어때요? 여러분, 미국에서 상당히 갭 비싼 옷이에요. 갭은 지오다노보다 뭔가 한 단계 윗 브랜드가 있나요? 지오다노보다 약간 조금 비싼 브랜드 느낌이에요. 지오다노보다 우리나라에 약간 비싼 게 뭐가 있을까? 갭은 약간 비싸요. 아, 그런데 미국에 이게 있어요. 정말 미국에 이제 돈 있던 없던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올드 네이비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올드 네이비라고?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올드 네이비하고 갭하고 같은 회사예요, 거의. 근데 갭은 약간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만들지만 올드 네이비에서는 그거를 좀 싸게 만들었어요. 올드 네이비에서는. 근데 그래서 올드 네이비 거저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그냥 올드 네이비 가서 되게 싸니까. 홀리스터는 어때요? 아, 또 모르시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서브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요. 홀리스터가요. 홀리스터가 얘네가 아베크롬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되게 잘 팔리는 거야. 근데 아베크롬비는 되게 비싸요, 사실. 할인 안할때 가서 보면은 후드티 같은 거 보통 미국 돈으로 6, 7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돈으로 6, 7만 원 주고 후드티 사람들 잘안 사요. 왜냐면 2만 원만 줘도 할인 매장에서 다살수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옷을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있고 또 많은 이제 10대 애들이 아베크롬비를 입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10대를 위해서 제가 입어보니까 아베크롬비가 더 짱짱하다면 홀리스터는 약간 그러니까 십자 수가 조금 덜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더 싸요. 가격이 좀더 싸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도 지금 그냥 홀리스터를 많이 사서 입어요. 왜냐면 둘게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비슷하니까 둘이서. 보이런더는 못 들어봤어요, 저요. 아메리칸 이글이요? 아메리칸 이글도요, 아베크롬비 인기 타고 같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베크롬비는 못 따라가죠. 라코스테는요, 그건 부자애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트롤리진은 어때요? 그러시는데, 우리, 혹시 트롤리진이 그 여러분 엉덩이에 수가 막 하얀색으로 퉁퉁퉁퉁퉁퉁 양쪽 엉덩이 퉁퉁퉁퉁 이렇게 나 있는 그거가요? 막 하얀색 십자 수가 퉁퉁퉁퉁 나와 있는 거? 그거요. 그거 입은 사람 초 1km 밖에서도 알수 있거든요? 아닌가? 그거 아닌가? 스티치 맞아요. 스티치. 그거 스티치가 그게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건데요. 제가 그 바지가 유행한다는 걸 한국 어학연수생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미국 애들은 그렇게 누가 봐도 나이 브랜드 입었소 하고 엉덩이 크게 하는 건요.
아베크롬비도 사실 그렇게 잘안 입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냥 아베크롬비 정도만. 근데 그런 거잘안 입어서 그런 거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스타일과 미국 사람 스타일이 딱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글자가 크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스티치가 뽕뽕뽕뽕뽕 있는 거는 약간 한국 분들이 많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입는 건잘못본것 같아요. 슈프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브랜드인지. 저요, 패션을 잘 몰라요. 저 그런 브랜드를 잘 사질 않아가지고. 저는 오직 나이키. 전 오직 나이키에서 사는 여자고, 어쩌다가 하나씩 뭐 홀리스터, 아베 이런 거, 반바지 같은 거 사는 사람이라, 다른 건잘안 사봤어요. 어떤 분이요, 바나나 리퍼블릭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바나나 리퍼블릭은요,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이건 20대를 위한 옷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내가 얌전하게 보이고 싶은 20대 후반, 30대가 입는 옷이에요. 왜냐면 저는 바나나 리퍼블릭에서 한 번도 제가 입을 만한 옷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가격도. 바나나 리퍼블릭은 남자 옷, 여자 옷다 있는데, 제가 생각한, 저는 like, I like this fun clothes, like, all this skirt and all this little details. I like this kind of stuff. 근데, 바나나 리퍼블릭은 티셔츠, 면바지. 티셔츠, 치마, 면치마. 이런 되게 very basic 스타일이에요. 톰 브라운은 저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그만 넘어가면 안 돼요? 옷 얘기만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여러분 옷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한국 거 입어요, 동대문 거. 그냥 지하 상가 거기도 좋은 거 많아. 폴로 얘기는 해드려야겠네요. 폴로 얘기는 해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 왔다 갔다 할때 어렸을 때부터 뭘 많이 이제 구매하고 싶었냐면은 폴로. 왜냐면 한국에서 폴로가 너무 유행을 하니까 저도 그 폴로를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시죠? 이 랄프 로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랄프 로렌이라는 데서 폴로를 같이 만드는 건데 랄프 로렌은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영국 스타일에 대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동경? 그 미국인들의 영국 스타일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되게 랄프 로렌에 잘 반영됐어요. 그래서 뭔가 막 랄프 로렌은 약간 영국 귀족들이 이렇게 놀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랄프 로렌 디자이너 이름인데요. 그 옷도 있어요. 남자 옷도 있고 되게 비싸요. 폴로는 안 비싼 거고요. 폴로보다 훨씬 비싼 게 랄프 로렌이고요. 여기에 언급된 어떤 브랜드보다도 랄프 로렌이 제일 비싸요. 맞아. 빈폴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영국 스타일 막 카라 탁 잡히고, 막각 잡히고, 막 어깨 탁 잡히고. 근데 그에 비해 폴로는 그냥 정말, 그냥 편하게 입는 거. 그냥 편하게 입자. 스톤 아일랜드는 전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자, 옷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How about 자동차? 자, 문제 내겠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일까요? 고순이 누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23 카제이니 초콜릿 5개 고마워요. 포드, 현대, 토요타, 소울, 링컨, 막 이런데, 야,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로, 소울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차야. 내가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사진도 제가 준비해왔어요. 잠깐만요. 이게 내가 진짜 그래프가 딱잘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왔는데, 맞아, 여기 있다. 보여줄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이게 잘 나가는 차예요.
1번부터 보면 얘는 혼다 F 시리즈라고 혼다 F150 뭐 혼다 F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아요. 2차. 이 밑에 거. 이거는 아 혼다래 내가 혼다라고 그랬지. 포드 F 시리즈인데요.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의 공항에 딱 내렸어요. 미국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와,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트럭을 좋아하는 거야? 정말 미국 애들은 트럭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차를 많이 사잖아요. 세단을 많이 사는데 미국의 특히 젊은 분들, 그다음에 나이가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는 이 차, 포드 F 시리즈나 쉐비의 실버라도를 진짜 좋아해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게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top selling vehicles by state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스테이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주예요. 근데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의 주에서는 다 얘가 1등한 거예요. 그럼 캘리포니아에서는 뭐가 1등했냐? 혼다 시빅. 왜 그런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에는 아시안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시안들은 무조건 우린 일본 차를 좋아해요. 우리는 트럭 안 타요, 잘.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이시안이 많은 관계로 혼다 시빅이 1위를 했고요. 그 나머지 국가는 다 미국 애들이, 백인 애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장난 없어요. 포드가 완전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뭐좀 혼다 어코드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4인 가족들이 많이 타는 차거든요. 뭐 혼다 어코드. 그 외에는 기껏 해봤자 다막 쉐비 실버라도 뭐또뭐 있나요? 혼다 시빅, 닛산 알티마, 포드 퓨전. 아, 이차 쓰레기예요. 혹시 이차 가지고 계신 분들 미안한데요. 포드는요 정말 제가 타봐서 아는 친구들 차 타봐서 알고 제가 그 주변에 메케닉을 하셔서 아는데요. 포드 퓨전 되게 잔고장 많아요. 포드는 트럭은 잘 만드는데 세단에 약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모르겠어요. 자기 포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걸 또 사긴 하는데 기껏해야 한 주. 여기 한 주. 한 주에서 여기서 1등을 했네요. 이거 GMC. 와. GMC 시에라 진짜 멋져요. 약간 굉장한 남성스러움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 GMC 시에라. 그다음에 이거는 도요타 타코마인데요. 도요타 타코마는 이상하게 문양이 좀 빠져요. 여기 보시면 포드 F 시리즈나 GMC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남성스럽잖아요. 근데 약간 도요타 타코마를 타면은 도요타 타코마의 올드 버전이 약간 시골 농부가 조금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도요타는 조금 문양이 빠지고 조금 애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요타라는 이미지가 우 남자 같음이 없어요 별로. 가격은요 여기 보시는 가격이 지금 이게 2,400만 원, 2,100만 원, 2,200, 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환율 100원으로 아 뭐지 1,000원으로 봤을 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재밌죠 이거 그래프. 말리부요. 말리부는 그냥 그렇게 인기 있는 차는 아닌데 많이도 타긴 하세요. 현대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 점유율을 차지하지는 않네요. 근데 점점 정말 나는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요? 사람들이 다 일본 건줄 알았어요. 처음에 소나라라고 불러요. 현대 소나타가 나왔을 때뭐 괜찮긴 한데 야, 현대는 잔고장이 많잖아 이랬는데 어느 순간 현대가 정말 혼다 어코드만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혼다 어코드는 캘리포니아에서 네대 중에 한대 있는 정도로 진짜 흔한 차예요. 근데 소나타가 그만큼 흔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최고의 그 매출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정말 점점 더 현대가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도 많이 타요. 오토바이 얘기 제가 조금만 이따 해드릴게요. 현대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전 정말, 그리고 현대가 아주 충격적이게, 2009년인가요? 2008년인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year warranty. 제가 지금 뭐라고 단어를 얘기했죠? warranty. warranty라는 거는 보증기간이에요. 보증. warranty. 근데 현대 says, we can give you 10-year warranty래요. 10 years. 그럼 사람들이 너무 10년 동안 고장 나면 네가 그럼 다 고쳐준다고? 현대 니네가? 너네 고쳐준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 현대가 되게 많은 신뢰를 얻었다고 들었어요.
미국의 마켓에 대한 다른 스트래지였죠. 왜냐하면 미국 마켓에서 워낙 현대가 약했으니까. 우리는 그러신데 여러분 왜 그래? 애기들처럼 미국에서 우리가 많이 딸리니까 다른 마케팅 관법을 해야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어차피 저기 아니면 저기밖에 없지. 뭐 여러분이 우리가 그럼 뭐 어디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애기들 코르치 왜 그래? 막 이래. 아, 그럼 정몽주 사장님 그 정몽준 사장님 맞나? 정몽준 씨 맞나? 아닌가? 정몽구 정몽구 사장님 아니 정몽준 사장님 정몽구 사장님 우리도 좀 잘해줘요. 이럴 수는 없잖아. 보증이 뭐야구요? 봐봐. So what warranty means? 차를 샀어. 근데 원래는 네가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샀어. 근데 이거 보증 기간이 1년이야. 그럼 1년 기간 안에는 고장이 나도 무조건 카메라 회사에서 무료로 고쳐주는 거야. 근데 보증 기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내가 잘못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차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예, 손님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미국 경찰차가 BMW라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하게 미국 경찰차는 링컨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나온 브랜드는 링컨이에요. 링컨을 많이 타고 거기다 파워 엔진을 달아가지고 속도가요, 퓨옹! 이래요. 미국 경찰차는 아주 무서운 차입니다. 정말 속도가 겁나 빨라가지고요. 링컨 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퓨옹! 하고 날아가요. 미국 경찰차 좋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그 뭐죠? 공권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킴스 6754님, 얌전한 게 펭가이 감사합니다. 연비까진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못 쫓아가면 헬기가 막 쫓아가가지고 총으로 막 쏘잖아요. 여러분 영화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근데 그 링컨, 동부는 링컨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서부에서는 다 링컨이었고요. 대신에 내가 깜짝 놀란 거. 제가 또뭐 불법 유턴하다가 걸렸거든요. 경찰 아저씨한테. 오, 미국 경찰 아저씨는 진짜로. 미국 경찰 아저씨는, 잠깐만요. 이거 꼭 껴야 돼요. 맴. Can I see your license, please? 아니, 이거 미국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거 미국 법적으로 경찰분들은 이거 다 쓰기로 지금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거 다 쓰고 있어요, 진짜로. 다 써요, 이거. 그럴듯하지. Ma'am, can I see your license, please? You have just violated the traffic law.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러죠. Me yesterday Korea, today English. 그건 끝나요. 진짜로.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그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경찰한테 걸리면 Me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라고 하면 안 된다. English라고 해야 돼. America라고 하면 영어 잘하는 거 들통나. Me English. English야, English.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유학생들 사이에서.